안녕하세요, 원더풀캣톡입니다. 오늘 영상은 온더스톤의 스톤비숍인데요. 작년 4월쯤 저희 집 고양이들도 제이콥이랑 아이가 떠났어요. 근데 유구람을 화분에 묻어줬는데 목걸이만 걸어놨었거든요. 이번에 좋은 기회로 스톤비숍을 제작하게 되었어요. 박스에는 제가 막대거나 시청했기 때문에 온더스톤 종이, 스톤비석, 그리고 막대가 들어있었어요. 그럼 스톤비석 언박싱부터 해보겠습니다. 비석은 카카오 채널 온더스톤의 제이콥 사진과 문구를 보내주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 시안 온 것 중에 하나를 골랐어요. 근데 정말 포장을 꼼꼼하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깨지지 않았을 거라는 기대와 함께 열심히 열어봤어요. 이제 이렇게 종이로 된 마지막 포장까지 뜯으면 이렇게 고급스럽고 예쁜 온더스톤의 스톤비석이 나와요. 딱 봤을 때 느낀 건 정말 고급스럽고 보여드린 사진과 똑같이 가게에 되어 있어서 놀랐어요. 온더스톤은 대한민국 최초의 비석 전문 디자이너가 제작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런지 비석의 털 표현도 정말 잘 돼 있었어요. 사실 비석 하면은 회색의 글씨 새겨진 거라고 생각되는데 온더스톤의 반려동물 비석은 검은색 거울에 새겨진 거라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이제 막대를 끼워줄 건데요. 막대를 이렇게 폼에 끼워주고 나사만 줄여주면 끝입니다. 근데 다만 나사를 쏠 때 나사 부분이 정말 빡빡해서 약간 돌리기 힘들더라고요. 엄청 힘을 주고 돌렸어야 돼서 약간 힘든 점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리나스는 물론 막대기를 끼우고 보니 막대기가 상당히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저희 제이콥 사연에 원래 금전수가 심어져 있었는데요. 겨울에 얼어버려가지고 조화로 꾸며놨어요. 그래서 그런지 목걸이를 더욱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비석을 한번 꽂아볼게요. 사실 막대가 꽂을 때 안 들어갈까봐 걱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쉽게 푹 들어가서 사실 살짝 놀랐어요. 제가 온더스톤 스톤비석을 받고 솔직하게 느낀 점은요, 사실 스톤비석이라고 해서 살짝 손스러울 줄 알았는데 온더스톤 스톤비석은 오히려 고급스러웠고, 그리고 무엇보다 박대 났을 때 변색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더 좋았어요.